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툴을 쓸 거냐면요. 쉐입 밴더 툴을 쓸 거예요. 쉐입 밴더 툴. 네, 쉐입 밴더 툴이 지금 안 보여서 제가 찾고 있어요. 다시 한번 쉐입. 네, 여기 있네요. 자, 쉐입 밴더 툴은 이 레드 축을 잘 보셔야 돼요. 레드 축. 이 레드 축에만 적용이 되니까 예, 잘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커브여야 된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커브 개념을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건데, 자, 이두 개는 이렇게 보면 떨어져 있죠.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여기에 지금 예. 움직이면 이렇게 관절처럼 떨어져 있죠. 근데 이제 얘네들을 여기 슈퍼 웰드, 네, 요 웰드를 눌러주면 이 커브가 이렇게 하나만 선택됐을 때, 이렇게 하나만 선택됐을 때라도 이 나머지가 선택되죠. 이건 이제 커브가 되는 거예요. 이런 커브는 여러분이 많이 봤을 텐데. 이것도 이제 커브죠. 네, 일종의. 여기 보면은 이제 요렇게 나눠진 관절들이 보이죠. 그런데 얘네들이 이렇게 하나만 선택해도 예, 다 선택된다는 점. 이게 이제 커브의 예, 특징이죠. 폴리라인이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어요. 네, 폴리라인. 자, 여기는 프리핸드도 네, 이렇게 보면 일종의 예, 커브죠. 네. 자, 그래서 쉐입 밴더 툴은 이 커브를 잘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바로 하나 만들어 볼게요. 우선 계단을 한번 예, 만들어 볼 건데요. 크기가 얼마로 하면 될까요? 300에 예, 1200 정도? 네, 이렇게 계단 하나를 네, 만들죠. 높이가 150이고. 그래서 얘를 제가 컴포넌트로 일단 만들어 놓을게요. 그리고 네, 이렇게 복사해서 네, 곱하기 네, 20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계단이 만들어졌는데, 이거 전체를 네, 그룹으로 만들겠습니다. 네, 저는 단축키 설정해놨으니까 컨트롤 G로 그룹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커브와 직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커브는 하나 대충 그릴게요. 아이고. 네, 이렇게 말고 이렇게 해놓고 저쪽 네 이렇게 커브를 하나 그려놓을게요. 네, 커브의 뭐 길이나 이런 거는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만, 네, 일단 직선 하나를 다시 그려주는데, 제가 어떻게 그릴 거냐면 Shift 누르고 네, 원점 이 끝에서 네, 여기 끝까지 되는 선을 하나 그릴 거예요. 자, 이 선, 네, 여기. 자, 쉐입 밴더 툴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바로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건데, 그냥 일단 해볼게요. 먼저 쉐입 밴더 툴을 하려면 먼저 대상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쉐입 밴더 툴을 네, 명령을 이제 이때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직선, 곡선입니다. 직선, 그 다음에 곡선 클릭하시면, 자, 이제 자, 이 화면을 보시면 이그 내가 선택하고 있던 애가 이 직선의 기준을 두고요. 요렇게 세그먼트가 나눠지는 거죠, 지금. 그다음에 요렇게도 세그먼트가 나눠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가서 요렇게 휘어 가는 겁니다. 네, 아시겠죠? 아, 이 세로 세그먼트는 아닌가? 어쨌든 가로 세그먼트가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준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요건 어디서 나눠지느냐? 얘 커브의 요이 꺾이는 요 점들을 기준으로 얘가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택, 쉐입 핸더, 직선, 곡선. 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엔드랑 스타트가 보일 건데, 여기 스타트하고 엔드 지금 반대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스타트, 얘가 엔드로 가게 되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거는 이제 화살표 키인데,
위쪽 방향 화살표를 눌러주시면 네 바뀌어요. 예, 이렇게 예, 위쪽 방향은 엔드랑 스타트를 바꿔준다는 거죠. 네. 그다음에 아래 방향은 저도 이게 지금 네 정확하게 지금 잘은 모르겠는데 아래 방향은 이렇게 축이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일단은 네 화살표 아래 위 방향으로 방향을 잡아주시면 된다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밴드 툴을 사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네 일단 기본 내용이고. 그럼 이제 몇 가지 좀 테스트를 더 해봐야겠죠? 네, 일단은 취소하고. 아, 네. 여기서 Shape and Tool, 제가 지금 직선, 곡선 이렇게 한 다음에 화살표 이렇게 돌리고, 그다음에 엔터 눌러야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여기서 제가 네. 계단을 한번 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뭐 별건 아니고요. 네, 이걸로. 네,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보고. 네, 뭐꼭꼭 컴포넌트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그룹이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얘가 지금 그 계단이 지금 총다 선택해 보면. 21개로 돼 있죠. 그럼 얘를 네, 얘 세그먼트를 엔티티 인포메이션에 가서 얘를 21로 바꿔볼게요. 네, 21로 바꾼 다음에 네, 21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얘를 한번 해볼게요. 선택, 그 다음에 쉐입 밴더. 네, 아까도 했던 직선, 그 다음에 곡선. 자, 이렇게 해서 보면 네. 좀 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 계단 하나하나하나에 세그먼트가 적용될 걸볼 수가 있죠. 네, 요렇게. 보면, 계단 하나하나에 세그먼트가 적용돼서 쫙 돌아간 걸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거 왜 중요하냐면, 네,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네, 커브를 하나 저쪽 위에다가, 네, 만들어 줄게요. 얘는 다시 원래 12로 만들어서, 네, 만들어 보겠습니다. 12. 다시 선택하고 쉐입 밴더, 그다음에 직선, 네, 곡선, 그다음에 엔터. 예, 눌러보면, 네,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보면 얘는 이제 불필요한 히든 라인들이 이렇게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예, 그 계단의 개수에 따라서 이렇게 돌리는 게 훨씬 더 조형적으로도 그다음에 뭐 앞으로 뭐 이걸 후가공 다른 형태의 모델링을 하더라도 그게 더 좋겠죠. 얘 같은 경우는 계단 하나하나의 모양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여기가 꺾이고, 뭐 얘는 또 이렇게 나오고, 네, 그러니까 이런 거 세그멘트 개수 이렇게 조절해서 만들어 보는 거는 네, 조금 더 레벨 높은 디자인을, 예, 좀 수준 높은 디자인을 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계단이 만들어진, 뭐 제가 이제 세그먼트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 세그먼트가 아니라 컴포넌트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내부에 이렇게, 이렇게 이런 면들이 남아 있게 되는데 뭐 이런 것도 사실은 여기서 미리 들어가서 네, 익스플로드를 다 해서 네, 정리를 해주시고 뭐, 그다음에 지우개로 네, 이렇게 지워서 네, 지우고. 네, 깔끔하게 여기서 컴포넌트, 네, 아이고, 쉐입 밴더 이렇게 해주면 네, 더 깔끔한 계단이 만들어지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스머스 기능 한번 해주고 그러면 이제 깔끔한 계단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간단하게 쉐입 밴더 툴 쓰는 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거를 이제 조금 더 하나 더 업그레이드를 해서, 그러면 그냥 평면인 커브만 만들어지느냐.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평면 커브가 아니라 막그 3차원 커브도 예, 만들어져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일단은 꽈배기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만들 거냐면, 네, 꽈배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다시 한번 볼게요. 원 조금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원의 사이드 개수 24를 48로 하고 부시로, 예, 이렇게 올려줍니다. 그 다음에 커브의 라인을 이렇게 해서 하나를 만들어줘요. 자, 이 커브를 또 예, 원의 중심에서 네, 이렇게 세그먼트 하나 곱하기 48 한번 네, 47을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세워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되냐면 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렇게 해서 더블 클릭한 다음에 이 라인 위쪽 라인하고 면을 지워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도 예, 지워주고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이런 커브만 남게 되겠죠. 네, 더블 클릭해서 지우셔야지 위에 라인, 밑에 라인이 같이 이제 선택이 돼서 지워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키 누르고 위로 올리면서 복사. 여기를 딱 맞춰주는 거죠. 네, 대충 뭐 하는지 알겠죠? 곱하기, 네, 48개. 네, 47. 네, 이렇게 해주면, 네, 조금 어지러우실 텐데, 이렇게 보이는 커버가 만들어졌어요. 사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만 필요합니다. 네, 얘 하나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복사해 놓으면, 네, 이렇게 해놓고, 한번 줄여볼게요. 어떤 모양으로 보이는지. 이제 이렇게 꽈배기가 돌아가는 모양이 되겠죠? 얘도 네, 여기서 이렇게 해보면 네, 이렇게 개수가 정확하게 딱 여기 만나면 얘가 네, 일단은 웰드 한번 해주는 게 좋겠죠? 네, 슈퍼 웰드 한번 해주시고 그다음에 얘를 네, 이렇게 올려주면 이게 계속 반복되는 커브가 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얘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울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될 텐데 얘 전체 길이가 지금 네, 9500이니까요. 얘 선택해 보면 얘는 6300으로 나오네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있는 얘를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선택하고 얘를 몇개더 복사해요. 네, 곱하기 한 10개만 더 할까요? 네, 10개 그렇게 하고 또, 네 역시 네, 지우개로 이렇게 뭐 굳이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네, 좋은 모델링을 위해서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직선. 직선을, 네, 여기 끝에 원점, 네, 오리지널 커브에 맞춰서, Shift 누르고, 요 끝에다가 맞춰주면, 얘가 지금 이제 선의 길이가 9300이에요. 얘는 선의 길이가 9500. 뭐, 대충 비슷하네요. 자, 그럼 얘를 가지고, 네, 얘를 가지고 여기서 한번, 네, 얘 커브에 맞춰볼 건데, 아, 제가 좀 전에 했던 것처럼 세그먼트는, 네, 맞추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계단의 개수랑, 뭐, 그건 여러분이 한번 맞춰보시고, 대략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네, 얘를 선택해야겠죠. 그 다음에, 쉐입 밴더, 그 다음에, 이 녀석을, 라인, 이제 직선, 그 다음에 이 직선이, 곡선이 되는 거죠. 자, 곡선이 되는데, 자, 보시면, 네, 꽈배기처럼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요런 모양의 형태가, 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엔터를 예, 눌러주시면, 이런 형태가 나오겠죠. 네. 자, 네, 요렇게 보시면, 직선으로 여길 그려보면 이 길이랑 여기에 높이 올라간 길이가
이렇게 네, 4600 얘는 지금 4600이고 얘가 4650인데 이만큼이 더 높아졌어요. 이 밑에 있는 잘려진 이만큼이 이제 뭐 그런 거는 네, 사실은 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은 네, 이렇게 해주는 게 좋겠죠. 네, 스케일 버튼으로 이렇게 해서 얘랑 네, 맞춰주시면 네, 다시 이제 적당한 컵으로 네, 길이를 맞출 수가 있는 거죠. 네, 이제 왜 그러냐면 얘 커브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네, 이만큼의 값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형태가 이제 조금 달라질 수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꽈배기 형태의 예, 커브도 만들 수가 예,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예, 진행을 해주시면 계속 연장되는 꽈배기 커브를 예,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간단하게 뭐 여기 형태 이렇게 찌그러지고 이런 것들은 네, 커브의 방향 때문에 그런 거니까 예,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직접 또 한번 수정을 해보시고요. 왜냐면 네, 뭐 그건 어렵진 않아요. 왜냐면 애초에 얘를 네, 애초에 얘를 꺼보 이렇게 연결해주고, 네, 더몇개 진행, 요거를 더 해서 진행해버리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네, 쉐입 밴드 툴을 이용한, 네, 그, 나선형 계단이라고 하나요? 이런 거를, 네, 꽈배기 모양의 계단을, 네, 만들어 봤습니다.